안녕하세요. 부양남 목봉입니다. 8월 28일 오늘 판매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그동안 이제 베네가드 부양이 있습니까? 오키드 다리움을 쭉 한번 이래가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드디어 나무에 타기 시작합니다. 열대 우림으로 뭐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저 뒤에 막 이게 한 개 두 개씩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만들어 가고 있고 오늘 저쪽에 서울에서 오셨던 분들도 깜짝 놀라고 가셨습니다. 아, 연발로 아니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와와 하고 가셨는데 이런 거 하고 또 저희들 뭐 그래나 이래 가지고 자연기체처럼 아니었습니까? 자연처럼 야생처럼 이렇게 기르는 걸 보고 열심히 아니었습니까? 저쪽에 양산서 오신 분도 이렇게 놀라고 가셨습니다. 연수구도 놀라고 가셨습니다. 저희들 이제 지금 한해 한번 봐보세요. 꽃 아니 이렇게 나무에 쫙 붙어가 이렇게 핍니다.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완전히 까치둥지처럼 이렇게 피었습니다. 피었기 때문에 정말 한 개 한 개 아니었습니까? 이게 소중히 저희들이 다루고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런 아이들도 좀 특색이죠. 특색이 있고 여기 저희들 보시면은 나무에 그냥 요즘은 워크라나도 앞으로 아니었습니까? 나오면은 이거 뭐 조금 크면은 이렇게 다 붙여버릴 거야. 다 붙여버려가지고, 또 새로운 품종이 나오면 또 이래 붙이고, 새로운 품종 나오면 이래 붙이고 이래가지고, 요걸, 이번에 저쪽에 조금 이렇게 많은 걸 하려고 이제 부탁을 내려야 했는데,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쉽게도 있으면 좀 아쉬움이 있네요. 이게, 더 이상 전화가 오지는 않고, 아마 저희들하고, 조금 뭐 이상한 관계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저게 지금 아직 한 이제 한 30개를 남아 있는데 30개를 더 붙일 수 있어 가지고 30개를 더 붙여 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노리예요. 이게 아이고 친구들하고 오늘 잘 놀았어? 잘 놀고 또 친구들하고 잘 놀고 훈이도 오세요. 훈이 오세요. 네 오세요. 아이고 이게 우리 애들이 안녕하세요 훈이. 안녕하세요. 아이고 노래도 다시 예쁘게 안녕하세요 해야지. 아이고 그래 안 해도 되고 자 훈이 안녕하세요. 아이고 훈이 예쁘게 하네. 오늘 할아버지 판매 방송을 하고 그러거든. 다음에 우리가 저 훈이하고 노는 모습을 훈이하고 노는 모습을 우리 판매 방송 그 유튜브 촬영을 해보자. 촬영해보고 선생님한테 노리 그 유튜브 나오세요 하고 또 이렇게 자랑하고 친구들한테 노리 유튜브 나왔어요. 여기를 봐야지. 여기를 딱 봐. 노리 유튜브 나왔어요. 노리 유튜브 짱 해야 돼. 유튜브 짱 해봐라. 유튜브 짱.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에는 노리하고 딱 하루 종일 노는 거를 해가지고 할아버지를 찍어보자. 응? 이렇게 하고 오늘은 엄마하고 이래가 할아버지 판매 방송 해야 되거든. 이래가지고 여기 보고 건강하세요 해라. 크게 해야 돼. 건강하세요. 여기 보고 말을 해야 돼. 건강하세요. 우리 노리예요. 감사합니다. 예쁜 노리예요. 저 엄마고 너를 할아버지네 판매 방송 하고 또 할아버지 노래 줄게. 가세요.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우리 손자들이 우리 손녀가 특히 어떤 건 하는 것 보면은 유튜브 친구들하고 가능하다면 자기 유튜브 넣었다고 유치원에 가면 틀어놓고 보는 거예요. TV 속에서 나오니까 우리 손녀는 이 유튜브에 출연을 하고 하니까 자기 또래에서는 스타예요. 그러니까 매번 찍을 때마다 와가지고 아니었습니까? 유튜브를 찍게 해달라고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하고 하니까 저도
고맙죠. 이게 다음에 차후에 이 카메라를 들고 다닐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판매 방송을 제 대신해서 이렇게 할지는 그거 장대 부양의 꿈이자 미래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제가 교육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고 열심히 교육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판매 방송을 들어가보. 아이고 이게 그걸 붙이나 실을 붙이나 않네. 별나시의 누브라 시 붙여놨네요. 시 붙여놨고, 아 여기에 보이면은 우리 보여 조금만 보이면은 우리 부양 꽃미남이 시를 붙여버립니다. 시를 붙여가지고 여기도 시가 붙여졌네. 시를 붙여버려가지고 한 4-5일만 되면은 시를 붙여버리기 때문에, 아 여기도 그 지금 발브가 방방하게 돼가지고, 우리 저번에 제가 이거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안셉스 골디나야. 안셉스 일반 티퍼들은 굉장히 키가 큰데 요거는 키가 한 50cm 내외예요. 내외이기 때문에 요거는 일반 가정집에서 잘 자라는 품종들이에요.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이래가지고 지금은 그 조금 색깔이 여기 끝에 플라메가 조금 되는데 12월달에는 10월달에 피면은 밑에 아이들이 피는 아이들은 꽃이 아마 화색이 진하게 될 거예요. 그걸 감안하셔가 아주 진한 이제 티퍼에다가 플라메가 드는 그런 아이가 되거든요. 앞으로 우리 저희들이 부양의 생산을 좀 많이 할 거예요.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괜찮아질 거예요. 아 많이 예뻐서 하고 지금 오늘도 저희들이 물을 주다가 너무 낮에 더워가지고 물을 못 줬는데 내일 다음 주 수요일에 비가 온다 그래서 물을 주기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많이 가득 주더라도 요즘은 가급적으로는 많이 주지 마시고 아니십니까? 많이 주지 말고 그냥 목만 주고 싶은 목만 주기 주세요. 여기에 이제 이래가 판매 방송에 들어와서 보여집니다. 우리 1번 그 BY 03번 아니십니까? 그죠? BY 03번 이거 하도 요청이 해가지고 우리 뱅에서 뱅모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순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아니십니까? 지금 한 10일이 넘었죠. 10일이 넘어가가지고 지금 이제 그 유모 10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차후에 너무 유모를 찾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현재 오늘도 멀리서 오셔가지고 유모를 나왔습니까? 이래 몇 개 이래가지고 몇 개 가지고 가셨는데 오시는 분도 아니십니까? 보통 보면 한두 개씩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두 개씩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꽃이 너무 좋다 보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기후를 여기에 만화의 비꽃띠하고 기후하고 크러싱을 시켰던 계제하고 우리 이게 가지고 물방울 노을이하고 아니십니까? 이래가지고 크러싱을 시켰던 거예요. 노을이 보시죠? 이렇게 비꽃띠가 여기에 그때 비꽃띠가 들고 이렇게 했던 거하고 만화의 비꽃띠하고 기후 문장이 들어갔던 이 아이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1번 가격 그 유모 계단 그죠? 계단 가격입니다. 저번에 어떤 분이 한 분이 해가지고 10개를 가지고 오니까 10개 6만원에 10개를 다 주는 거를 아셔가지고 저희들도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1번 유모 가격 BY03번 그죠? 계단 가격 5만원 10개 수량 10개 한정입니다. 지금 요거는 나머지는 또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모릅니다. 요게 가격은 요거는 랜덤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요거 1번 가격은 10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격 한정 가격은 10개를 가지고 한 가격 계단 가격은 5만원입니다. 1번은 5만원입니다. 2번 카틀리아 눈디 2번은 카틀리아 눈디 요 꽃이 피는 거예요. 눈디 아시죠? 세미알바로 피는 그는 거인데 요게 우리 저희 전시회 때 이래 가지고 모주예요. 모주라 가지고 요 아이를 우리가 씨를 받아 종자 파종해 가지고 만들었던 거예요. 여기에 요것도 10개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10개만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랜덤이에요. 개당 2번 유모
가탈리아 눈디 개당 25,000원 10개 한정판이에요. 한정판. 3번 유모, 워커리아나 티포, 다이아나 윈젤, 개당 가격 6만원. 수량, 그, 요것도 10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것도 10개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수량 6에 지금 요만큼 컸습니다. 많이 컸고, 지금 뿌리도 수태 속으로 싱싱하게 들어가 지금 물 주면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거는 전진이 신화가 2개씩 붙어가 있는 것도 있네요. 지금 신화가 2개씩 붙는 아이들, 그 크게 하나가 피으면은 신화가 1개밖에 안 붙는데, 요런 거는 입장이 3장이잖아, 그죠? 요런 거는 보시면은 전진이 2개가 붙는 거예요. 전진이 2개가 붙고, 조금 1개가 붙으면은 조금 빠를 수도 있어요. 빠를 수가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3번 그, 워커리아나 티포, 다이안 윈젤, 개당 가격이 6만원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새로 이제 가격, 신화를 2개를 더 받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만원을 더 인상을 시켰습니다. 개당 가격, 6만원입니다. 다이안 윈젤 요꽃집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아주 예쁘게 피는 거예요. 다이안의 윈젤입니다. 6만원이고, 요것도 10개, 그죠? 10개 그 가격이 6만원입니다. 5번 카탈리아 오로라입니다. 가격 5만원입니다. 여기에 꽃이 3송이 붙었습니다. 3송이 붙어가지고 여기도 가격 3송이 붙었습니다. 요 가격 4번도 5만원입니다. 4번 여기 5만원. 5번 6만원입니다. 부양토분에 수태에 심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꽃을 올린 거예요. 올리기 때문에, 따스 이래가 가격 차이가 나시더라도, 조금 요거는 안전하게 있으면 저희들이 길렀기 때문에, 다시 이게 가지고 가시더라도 물을 급격히 한목에 많이 주면은 꽃이 탈락하는 수가 있으니까, 물을 주시더라도 조금씩만 주세요. 예, 조금씩만 주셔가지고, 이제는 지금 찬바람이 났기 때문에 꽃이 탈락할 수 있는 그런 개체는 아마 조금 줄어들 거예요. 줄어들기 때문에. 4번 카탈리아 오로라, 5만원. 꽃 3송입니다. 3송이고, 5번 카탈리아, 오로라 3송입니다. 뿌리도 건강하게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카탈리아, 6번 카탈리아 믹스타. 믹스타 브라질 원종이에요. 가격은 15만원. 여기 이제 지금 꽃이 시작이 되는 중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원종 채집을 아마 했는지, 원종 채집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때 이제 같이 따로 오래전에 따로 들어온 건데, 지난해하고 올해, 지난해 이제 꽃을 확인을 하고 올해 이제 꽃이 두 번째 아니었습니까? 핑글 해가지고 저희들이 발벌을, 요 원래 세 발벌 브라질에서 줄 때는 세 발벌씩 줍니다. 세 발벌 받아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지난해 꽃을 피웠고 올해 또 꽃 한번 더 피워가지고 이렇게 판매하기 때문에 가격인 브라질 원종 아니었습니까? 가격 믹스타 브라질 가격 15만원입니다. 오늘도 여기에 오셔가지고 이게 호접란, 그죠? 이게 색깔 참 오묘하고 좋죠? 이게 호집란 원종, 아키니 원종이에요. 아키니는, 원래 아키니 원종이라고 들어가지 태국에서 저희들이 이제 받았는데, 아키니는 없습니다. 이게 조금 보면은 그 색깔이 굉장히 오묘하게 그렇게 빕니다. 향이 있었으면 좋을 건데, 향이 없었습니다. 주말, 주일 쉬시는데, 요 판매 방송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조금 판매 완판을 기대하면 아니겠습니까? 오늘 판매 방송을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방송 요즘은 조금 해가지고 판매가 자주 아니겠습니까? 판매 방송을 자주 일주일에 두 번 할지도 확실히는 그거 제가 보고 그때 방송해가지고 다음 간혹 아니었으면 일주일에 두 번 판매 방송을 하는 그런 자 곳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기 때문에 이제 시즌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우리 고양이 아니었습니까? 기둥에 이래가지고 부작위 했다고. 오늘도 이것도 오시는 분들도 보고 깜짝 놀라고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가셨어요. 저 위에 우리 가녀, 그죠? 두비야, 그죠?
여기도 요거는 이름 모르겠는데 이제 무늬가 거의 고정이 되었습니다. 고정이 되고 열대 정글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 내년만 더 키우면 저 하우야 천장에까지 올라가겠죠, 그죠? 올라가면은 아마 멋있게 될 겁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입장이 요거는 지금 한 65cm 그 정도 붙었습니다. 붙어가지고 예, 간염하시는 분 보면 꼴딱 넘어갑니다. 넘어가가지고 야 박지란도 저희들 한번 봐보세요. 이게 정글이 되어갑니다. 이게 박지란도 이게 막 큰 게 이게 쳐다보면 멋지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부채손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이후 좋은 방송 되도록 노력하고 좋은 판매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팬이 쉬십시오.